오늘 소선지서 열둘 중에 이제 후반부를 지나갑니다. 여덟 번째 스바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두려움의 회복. 오늘 말씀 가운데는 겸손, 두려움, 회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다 임금 요시야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열두 선지서 시작할 때 처음에 보면 대개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1장 1절에서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며 캐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센스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뭐가 좀 독특한가요? 대개 누구의 아들, 뭐 할아버지까지는 예의가 되는데 여기 현손, 여기부터 5대에 걸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5대 위에 조상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히스기야.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유다의 왕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몇 명 되지 않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이 족보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위대한 왕 히스기야, 즉 왕족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이스라엘은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사야와 이 스바냐는 왕족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시야 시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덟 번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늘쯤은 이제 대답이 빨리빨리 나오리라 생각이 돼요. 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죠. 위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어느 나라에 멸망하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한참 지나서 BC 586년경에 어느 나라에 멸망하죠?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은 어디에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중간에 있어요. 요 시대는 아수르가 유대도 핍박하던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멸망하기 전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 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신앙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언서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죠. 요엘서에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실까요? 기억나세요? 요엘도 여호와의 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심판은 이스라엘과 유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심판의 때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자,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죠. 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심판 받으라고? 아니죠. 이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심판 받지 말고 돌아오라고 무서운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언서를 듣는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아, 이 말씀에 걸리는 부분들 내가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스바냐 2장 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공의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너희들이 그 심판을 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는 아주 짧은 부분입니다.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스바냐는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스바냐 1장 8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방백들과 왕자들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이 힘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것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야기하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성경을 같이 봐요 이게 구약 개정 개역 개정 성경도 보고 메시지 성경도 보고 또 영어 성경도 몇 개 함께 놓고 제가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을 보는데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클레드라는 말이었어요 CLAD 근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옷을 입는다 dressed up 이게 아까는 떴는데 왜 안 뜰까요? 네, 아, 네. 저런 단어를 쓰고 있어. 옷을 입는다. 근데 이 클레드라고 하는 말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또 이렇게 뒤덮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옷으로 뒤덮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몸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이방 우상을 섬기는 습관들로 뒤덮여진 사람들. 바로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또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힘든 것은 뭘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꼭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믿는 것 같아. 아주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지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다 저에게는 또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게 뭘까? 아, 나 때는이 되겠네요. 우리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조개탄을 떼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 난로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겨울이 되면 이 도시락을 이렇게 올려놓고 아, 그 수업 시간에 그러면 도시락 막 밥 타는 냄새도 나고 서로 밑에 안 올려놓으려고 막 그랬던 그리고 1교시, 2교시가 끝나면 이렇게 밥을 막 이렇게 먹고 했던 때죠. 선생님 있으면 그거 못해요. 선생님 안 계실 때 막 밥도 먹고 떠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막 떠들고 밥도 먹고 하는데 사실은 뒤에 선생님이 계셔. 근데 우리만 몰라. 그러면 그러다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한 대 맞죠. 요놈. 뭐 그런 생각? 아, 이게 와닿지 않는군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 요즘은 이렇게 카톡. 많이 하잖아요. 그죠? 카톡방도 맡들고 카톡 메시지도 보내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카톡이 와서 딱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그런 게 써 있어요.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그럼 무지무지하게 궁금해요. 이거 뭘 해놓고 삭제했을까?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여기에 다 아는 사람 여기에다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보낸 거죠. 그 사람이 이 안에 있었더라면 보내지 못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우리들의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뭐예요? 다 부재,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죠. 제가 만나기에 처음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가 힘들었냐면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 가십거리가 있어요. 뭐 이랬대더라, 뭐 카더라 통신 이런 거 있잖아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옛날에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도 있었는데 뭐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교회 사무실에도 옛날에는 장로님들 방에도 이렇게 현판식을 했어요. 글을 하나 붙였는데 God is watching you.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써놓은 적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하지 못할 이야기들과 행동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오늘 스바냐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심판.
자, 스바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스바냐 1장 12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 야, 이거 무지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 벌하는데 등불로 찾아다니며 그 모든 자들을 벌하시겠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아유, 이것도 제가 이제 NIV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Wine left on its drag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와인,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그면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그릇 저것으로 옮기며 찌꺼기를 걸러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투명한 와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 놨는데 이 위에는 이렇게 포도주 물인데 밑에는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휘 저으면 이 찌꺼기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요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들, 그들을 찾아서 벌을 내리시겠다. 근데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런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휘 저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말씀을 묵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해요.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는 거니까.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벌도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시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냉담자를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회의론자들을 만들고 진짜 벌을 받아야 될 자 중에 진짜 무서운 자들이 뭐냐면 죄를 짓는 자보다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SNS에 참 요즘은 다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댓글에 어쩌면 그렇게 나쁜 것만 찾아가지고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런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25%, 30% 이렇게 육박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선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목사님은 너무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 굉장히 이상주의자입니다. 어떤 이상주의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상주의자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고, 그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벌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스바냐 3장 13절 같이 봅니다. 자, 스바냐 3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성경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남은 자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어요. 남은 자.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어떤 일일까? 우리들이 무엇을 하며 무엇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쓴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들려드립니다. 잘 이렇게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제가 잘 읽어볼게요. 언제부터인가 저녁 가정예배 시간이 되면 찬송과 한 권을 놓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싸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그 찬송가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왜 그 찬송가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그것이 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만일 너희들이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선물을 받은 사람일까? 선물을 준 사람일까? 선물을 준 사람이요. 그럼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주는 사람이요. 이제는 적용할 차례였습니다. 먼저 작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이제 이 찬송가를 어떻게 해야 하니? 형아에게 줘야 해요. 승국이는 찬송가를 형에게 줬습니다. 뜻하지 않게 작은 아들이 순순히 찬송가를 주자 큰 아들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정직한 마음은요, 승국이가 양보했으니 제가 갖는 거예요. 이미 동생의 양보로 자기 소유가 된 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큰 아들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승훈아, 정직한 마음을 말한 것은 참 잘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정직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단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참 잘하잖아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이건 공의야. 이건 정의야. 정직한 마음과 공의와 정의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지금 우리 사회 한복판에 지금 제일 큰 갈등 중에 하나가 지금 민노총 시위와 정부가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 이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겪고 있어요.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렇게 불법으로 시위하는 것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불법 파업 이거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민노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늘 갈등은 어디에 있냐면 정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칼을 겨누고 싸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의와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직이 절대로 이 나라를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큰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의 공의, 정의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시 어제 예배 때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큰 짐 같은 게 있어요. 저는 20대 초중반을 지나며 좀 독특한 민족주의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저 스스로 제가 가진 가치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 군목으로 전방에 있던 시절에 저희 지휘관이 제가 세례를 주고 집사를 줬던 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딱 한 번씩 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26살밖에 안 된 중위 목사가 지휘관하고 늘 독대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참 무서워했어요.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눈에 참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선임 하사관 중에 한 사람이 늘 부대에서 병사들이 먹어야 될 부식을 훔쳐가요. 그게 제가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대장과 독대하는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이 보직 해임을 당했어요.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정의로 왔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나이 들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일로 인하여 그 사람 가정에 일어날 일과 어려움에 대하여 한 번도 고려해 보지 못했어요. 저는 정의로 왔는데 따뜻한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대전 통합병원에서 근무할 때
그때 우리 교인 권사님 아들이 부대에 환자로 들어왔어요. 그 권사님이 저희 부대에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여기서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좀 병원에 있다가 자대로 갈 수 있도록 목사님 좀 그 군의관한테 잘 얘기해 주세요. 제가 군의관 찾아가서 그랬어요. 제 빨리 자대로 보냈어요. 제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습니다. 제가 정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저는 하나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제 행위가 그것이 악이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의로웠어요. 근데 제 속에 따뜻한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행하고 있는 정의들 참 좋은 일인데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우리들이 정의를 행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하고 무서운 세상이 될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저는 큰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정직한 거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공의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도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여러분들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소화가 되시겠죠? 제가 말하는 의도. 자,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와 겸손을 행해야 될까? 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자들 보니까 심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 내 앞에 살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는 존재임은 분명한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제자로 불리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의 죄가 보였어요. 두려웠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모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그거 보았습니다.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두려웠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여러 번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웠어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을까요? 당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앞에 섰는데 그들이 느낀 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J.D. 그리어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르셨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함께 가지게 되는 거예요.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을 쓴 존 뉴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르쳐준 것은 은혜요. 내 두려움을 없애준 것도 은혜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두려움도 갖다주고 두려움도 없애주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게 될 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우리들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잠잠하시다. 늘 얘기하지만 결론이라고 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네,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스바냐의 제일 유명한 말씀이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자, 전능함이란 뭘까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의 전능하시다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에서만 역사하시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 그것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실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 그 너머에 계신 분이세요. 제가 조금 아는 척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철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철학과 뭘 공부하다가 중세시대에는 신 존재 증명,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주제였거든요.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 존재 증명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운동의 근원이 되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모든 일은 인과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이유의 근원이 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유명한 중세의 안셀무스, 안셀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존재를 증명하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 그 이상의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그 이상의 분,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로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감정의 것 이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기쁨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너무 추상적이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는데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인데요. 그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릴 때 렘브란트는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성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는 이렇게 명암, 빛을 가지고 그가 표현하고 싶은데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볼 때는 이 명암을 잘 봐야 이 화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자,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탕자 머리가 다 벗겨진 아들, 그리고 저 오른쪽에 한 큰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거기에 비추고 있죠. 보니까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빛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죠.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의 눈이 다 짓물렀어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물이 거기 있어요. 또 어디에 빛이 가 있냐면 탕자를 껴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에 빛이 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저 두 손이 달라요. 하나는 여린 여자의 손이고 또 한 손은 울퉁불퉁한 남자의 손이에요. 아들을 껴안고 있는 그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 정의와 공의, 용서와 사랑을 다 품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냥 탕자를 수용한 게 아니에요. 또 빛이 하나 가 있어요. 저 아들의 모습, 큰아들의 모습 보는 모습이 그렇겠죠. 그건 제가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아. 뭐가? 아버지를 버리고 재산을 가지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안겨주는 아버지의 모습 마음에 안 들어. 상식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차원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으니 내가 이런 보상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 하나님 잘못 이해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아왔으니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떤 하나님을 원해요?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원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실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전능함을 쓰지 않으시고 그 전능하심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전능한 그 손으로 휘둘러서 전능함을 보여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전능함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에게 전능하심을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묵상팀의 한 권사님이 그림을 하나 띄워줬어요. 라이언 킹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만화로 본 사람도 있고 뮤지컬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큰 사자가 위에 있어요. 저에겐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He lives in you. 그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 사자가요, 뭐 이게 만화니까 그 전능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살아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야. 그분의 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것을 이스바냐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죄송해요. 오늘 영어를 많이 써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어온 거니까 NIV 성경에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하나님께서 내 안에 큰 즐거움을 취하셔.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하나님이 너를 잠잠케 하셔. 뭘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근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잠잠케 한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잠잠하려고 하지 않아요.
원하고 구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 주님 이렇게 멋지게 한 방 빵 터뜨려 주세요. 아니, 빵이야. 빵빵빵 터뜨려 주세요. 어제 간증거리 하나님 주세요. 저도 어제 우리 교회 환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의 삶에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간증과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사랑과 은혜를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잠잠하게 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불평하잖아요. 그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께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아, 하나님 좀 뭐 좀 해주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스바냐는 뭐라고 말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서를 쭉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남편과 아내 남녀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우리 때인가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겠죠. 결혼하고 뭐 우리가 살던데 제 아내도 남편을 위해 많이 희생하고 자녀 키우고 시부모님 이렇게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 우리 위의 세대의 여자들이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희생을 감내하는 시대를 살았어요. 제 아내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알아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힘들다 그럴 때 그래 힘들구나. 어렵다 그럴 때 어렵구나. 그렇게 알아주면 좋겠어. 근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니까 표현해달라 그러는, 뭘 좀 해달라 그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잠잠히 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느껴지면 아,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잠잠케 하시니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잠잠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이스바냐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고백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들이 묵상하며 한 주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